안녕하세요. 괴한정특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노하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소 자신이 자주 듣는 베이스도 뭐 어느 정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음반을 선택을 하시고요. 야간과 주간 두 번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즐겨 듣는 정도의 볼륨 정도를 재생을 시켜놓고요. 음의 고저가 좀 너무 많지 않은 좀 평탄하게 좀 전체적으로 리드미컬한 베이스 음악이 좀 전반적으로 좀 감도는 그런 소스를 한번 선택하시고요. 무한반복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층 그리고 위층을 한번 계단을 통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재생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아랫집 주변에 있는 벽체에 귀를 대고 완전히 밀착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볼륨이 크게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도 지금 내가 틀어놓은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세팅을 하셨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오디오 시스템에 가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부분에서 소리가 들렸다 혹은 들리지 않았다 이 부분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서 매우 조용한 야간에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소음이 좀 많이 개입을 하는 주간에도 한번 더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신이 어느 시간대에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윗집 또는 아랫집에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본인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으면서 적어도 아랫집, 윗집,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조금 의식을 해서 음악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피할 수가 있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낮은 음역, 약간 더 낮은 음역 쪽으로 세팅을 하셔서 혹시 클레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없이 들으시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룸튜닝을 통해서 특정 대역대를 조금 더 잡아줌으로써 과도하게 이웃집으로 음량이 새어나가서 피해를 주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있는 볼륨의 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작은지 또 자신의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음악을 듣게 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2층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한 7년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음량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맨 코너 쪽 집이었기 때문에 맨 끝쪽 방을 저는 선택을 했고 때문에 아랫집과 윗집만 정도 생각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음악생활을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에서도 물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에서 공간을 흡음이 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용룸으로서 뭐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핵심적으로는 어느 눈치도 어느 시간대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음악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소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디오 생활을 진지하게 또 오랫동안 하실 생각이시라면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한번 여러 시도를 해보심으로써 좀 더 즐거운 음악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